상담 받기 전에는 이게 내가 왜 그 장애 판정 받게 했냐 이제 원망이 많이 컸었는데 그냥 뭐 속 시원하게 이제 막 가슴에 두고 있는 말 그런 거 이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는 거 이제 털어놓고 그랬더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그렇더라고. 뭐 이게 원망감도 없어지고 신랑한테. 원래 그전에는 공부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가면 이제 내가 먼저 공부를 해요. 선생님 해라고 하라기 전에. 얼마래? 3만. 3만? 어, 5만 원. 뭐? 3만 5만 원. 응? 3만 5만 원이 어딨노? 자, 물건을 샀는데 네. 5만 원을 줬어. 네. 그러면 주인이 나는 얼마를 드려야 돼? 3만 3,500 원. 요즘 수학 열심히 하더니 가방이 더 빨라졌어. 그 전에 보다는 좀 이게 집중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센터 가고 이제 프로그램 이제 활동하고 이제 1박 2일도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신랑 놔두고 혼자서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이제 오고 그러면 가면 또 재밌게 놀아요. 이적비. 응, 이적비. 밤에 전화 와갖고 오빠 내일 잘게 이제 걱정하지 마 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웃으면서 왔더라고. 그때도 뭐 불안한 것만 없었어. 응. 재밌었어. 혼자서 여행 갔다. 아 예쁘다. 네 오늘 끝입니다. 저도 가볼까? 꽃이 있어요. 몇 개 몰래? 아. 몇 개 주세요. 냄새 좋다. 맛있다. 맛있지? 참기나. 아니 나 두 개 먹었는데 네 개 먹었어. 어? 참기나. 응. 처음에는 네가 막 장애 막 받았다고 막 불만이 많았잖아. 근데 이제 뭐 잘 다니고 많이 좋아졌지. 너도 이제 뭐 혼자 다닐 수도 있고 내 말 안 찾고. 근데 처음에는 나가기 전에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 그렇지. 이거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먹고 안 먹고 뭐 잠도 못 잤잖아. 그런데 방송 나오고 난 뒤부터는 잠 좀 잘 자고 그랬잖아. 내 안에 뭐 한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